장마가 시작되면서 가뭄 걱정은 이제 조금 덜게 됐는데요. 아직도 이물 때문에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가평군 조종면의 사정, 오용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학산을 끼고 있는 가평군 조종천입니다. 이 지역 농업용수 보급지이자 관광객을 맞기 위한 천혜의 자연 환경입니다. 하지만 연이은 가뭄 속에 지금은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이곳 조종천에는 보시는 것처럼 펜션이나 각종 관광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많아야 관광객들이 모일 텐데요. 상인들은 물막이 시설을 동원해 가면서 물을 어떻게든 모아보려고 하고 있지만 인근에 생수공장이 있어서 그게 사실상 어렵다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하나의 유언도 생계가 달려있는데 물이 없잖아. 완전히 말르죠. 물이 여기서 뽑았는데 아예 없어요. 좀더 이게 생수공장을 폐기시켜야 되는지 뭐니. 조종천 상류에서 자동차로 500m 정도를 올라가면 한 생수공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6월부터 공장이 가동이 됐으니까 올해로 정확히 20년째입니다. 하지만 지하 150m에서 그동안 퍼올려낸 물이 지금의 조종천 고갈의 한 이유라는 주민들 얘기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서부터 수상도 있고 여기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단지 여기 이제 생수요새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 그 생각의 차이. 여기에 최근 해당 업체의 생수공장 확대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